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부터 끝까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여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대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새 무덤에 두었다. 제가 요한복음 19장 말씀 나눌 때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완전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죽으셨다. 우리 아담의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무덤은 바로 새 무덤 아무도 넣어둔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들어가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부터 그 막힌 큰 돌을 굴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정말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게 된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규례대로 윤례대로 무덤 문 그 앞에 큰 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다른 것이 맨 마지막 절 66절에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그 말이 걸려서 그 돌에 임봉했다. 그 돌을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하면서 파수꾼들까지 세워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해서 죽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죄의 값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죄의 값을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사망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이제 그 무덤에 놓이셨어요. 돌로 막았다. 이것은 사망의 법에 의해서 그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돌에 막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66절에 보니까 이 돌을 임봉을 했다. 그랬어요. 자, 모세가 산에서 돌판, 그 율법을, 십계명을 적어서 그 온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소로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지게 합니다. 이때 이 돌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 계명된 돌 써진 말씀이 그 율례와 계명이 써진 그 돌판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깨트려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돌이 깨트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을 깨치고 나와서 부활하시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돌에 인을 봉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임봉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말씀을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책에 우리 심령에 안팎으로 지은 죄가 써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죄악이 육체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의 죄악이 가득한 그 죄성이 가득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악을 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육체의 행위의 죄만을 얘기했지만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자다. 너희가 또한 친구를 미워하고 나가라 해도 살인한 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행위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안에 쓰여진 죄, 본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행위로 나와서 지어진 죄, 그것을 자범죄라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원죄, 그래서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에서부터 나온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안팎으로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써진 그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일곱인으로 봉하여졌어요. 일곱 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죄악이 소멸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곱인이 떼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일곱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우니까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아담의 죄, 우리 안에 심령에 가진 죄성으로 인한 본죄, 또한 우리가 죄로 육체로 지은 자범죄, 이러한 모든 죄들, 원죄, 본죄, 자범죄를 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책을 취하여서 그 일곱인을 다 떼시더라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책을 취하고 이 인봉을 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이제 하나하나 떼는 것이 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곱 인을 떼는 그 인봉한 것을 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이 뭐냐. 이 인봉한 것이 일곱인이다라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일곱이라는 숫자가 주는 개념은 완전한 마침, 완벽한 마침, 컴플리시트리하게 모든 것을 끝낸 컴플리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wholeness, 흠이 없는, 완전히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또 blessing,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제7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바로 rest, 주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과 흠이 없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 안에 들어가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이 일곱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을 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일곱인을 다 찌는 완전함을,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흠이 없게 되어짐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곱인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일곱인 봉된 것을 완전히 다 제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무덤에 돌에 인을 봉했지만 예수님이 그 인봉한 돌을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게 하시고 돌이 물러가다. 이거를 구약에서 길갈로 표현되죠. 무슨 말이에요? 수치가 굴러가다. 돌이 굴러갔다라는 얘기는 수치가 굴러갔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굴러가서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과 우리의 더 이상 죄의 값을 요구할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수치가 굴러가게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나 아무리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그 무덤 속에 가두려고 하고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율법으로 아무리 정죄하고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하려고 마귀가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효력을 가지고 요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우리가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무덤문을 굴러가게 했기 때문에, 이 돌을 굴러가게 했어요. 자, 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진 유대인들의 그 알파벳 중에 사인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양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다른 의미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한 의미입니다. 이 사인이라는 글씨는 valve 위에 왕관을 씌워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자, valve는 6이라는 숫자로서 육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우리 이미 나누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왕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어져요? 왕관을 쓴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 중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왕관을 쓴 왕이 되어주셨냐면 그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으로서 그 말씀은 바로 주님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쪼개고 드러내시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양쪽으로 날이 서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왜 양쪽으로 날이 서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을 다 드러내시는 성령의 검의 역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를 일곱 인을 가지고 볼 때 왜 이런 의미들이 있냐.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이 준 절기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7이라는 숫자는 제7일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가 언제냐면 초실절이 있고 난 제7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 그래서 7749일째가 되는 날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져서 법적인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 77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로 생겨지면서 새 날을 줘서 아비벌이 시작되면서 일곱째 날이 되어졌을 때 티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 나팔절이 되어져요. 나팔절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회로 모이게 합니다. 그들을 성회로 모이게 하고 무슨 일이 있냐면 10일 동안 통곡하며 애통하며 그들이 회개를 하고 7월 10일에 속죄일이 일어나요. 이 7월은 하나님 안에서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7월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나중에 제가 이 절기, 나팔절, 속죄일과 이제 장막절 이야기하게 되면 아시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요. 땅도 7년이 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땅도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이 7번이 지나고 나면 49년이 되어질 때 희년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자, 속죄일날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릴 때 회막문에도 피를 7번 뿌리고 번제단에다가도 7번 뿌리고 또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서도 피를 7번 뿌리고 동쪽으로도 7번을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서도 7번을 뿌립니다. 이 피를 7번을 뿌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피를 7번 뿌릴 때 완전한 죄사함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둥병에 걸렸던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면 일곱째 되는 날에 그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과 그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들이 정하게 되어지는 규례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7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일곱째 날에, 일곱째 달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느냐? 이것은 바로 일곱 인을 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함, 흠이 없는 축복받은 자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들어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전부 구약에서 예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66절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일곱인을 뗄 수 없도록 그 무덤을 임봉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아무리 임봉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가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에 의해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셨지만 이 돌로 임봉한 무덤을 굳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임봉한 돌을 깨치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도록 우리도 예수님 안에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진 축복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에 얻어지는 잠시 잠깐 있다 썩어져 버릴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영원한 축복. 아멘.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냐는 영원한 축복,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가 가지신 영원한 생명으로 주의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무덤에 누이시고 새 무덤에 누이셨고 그 돌로 임봉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 죄악의 일곱 인을 예수님이 다 취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인을 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정말 죄에서 자유한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죄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